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도 사람들과 접촉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 노동자들인데요. 감염 위험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0 안전K 이화연 기자입니다.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입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돌봄 노동자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아직 없습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요양보호사들의 안전이 걱정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제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식사와 약 먹는 일, 외출 준비를 돕는 것까지 모두 가까이에서 접촉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노인들. 소독이나 방역 조치도 없습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막으려면 요양보호사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없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되고 우려스럽고. 결국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하면서 뭐 마스크가 땀에 젖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좀 호흡이 조금 불편하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뭐 대상자 어르신 그 침구 주변을 소독할 수 있는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러다 보니 가정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을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집단시설은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고령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노인들을 직접 대면해서 돌봐야 하는데 일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유 갈 때는 벗으니까 눈으로 땀이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으세요. 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없는 상태에서 부실한 초기 대응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동으로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층만 조사를 하고 방역을 하고 그 와중에 무증상자로 계셨던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또 이렇게 전염이 된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코로나19 감염으로 시설 자체가 집단 격리되면 돌봄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경무에 시달려야 하고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도 불안합니다. 11명이 근무인데 2명이 줄었어요. 운영하는 자체가 힘들다, 뭐 그만 줘야겠다, 뭐 선생님들 뭐 잘려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전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0%가량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요양서비스 이용자와 기관의 계약 해지가 80%를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 같은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지금 당장 감염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은 보호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뒤늦게 나선 정부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직접적인 네. 피해를 보고 있고 직접적인 네. 또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들은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요구들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은 없고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간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의 어떤 통제도 어려운 그런 상태여서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곳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 5천여 명. 돌봄 노동자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맡기지 않고 코로나 시대 안전한 돌봄 체계가 갖춰지도록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